스스로의 범위와 한계를 뛰어넘고 세계 경쟁자의 높은 담을 뛰어넘고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란 뭘까요? 왕왕 인생을 정글이 마라톤에 비유하잖아요. 다른 코스가 산도 있고 계곡도 지나고 언덕도 강릉도 오르막도 내리막도 터널도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살아가는 동안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 담이 우리 앞을 가로막게 그 담 앞에 주저앉아 포기하지 않고 그 담을 넘고 또 뛰어 넘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시편 18편의 본문 허대의 글씨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주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한 내용이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일명 다윗의 승전가라고 불렸습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구원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 인생의 담을 뛰어넘게 해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정리했느냐, 인생이란 담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의 영성 시인 유진 피터스는 현실의 뿌리가 된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가 다윗의 요비명을 쓸 수 있다면 벽을 뛰어넘은 사람이라고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담은 슈라고 하는 명사로 벽, 담, 성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 요셉을 축복하는데 그 가지가 담을 넘은 거다. 얼마나 많은 담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높은 철벽이 있었습니까? 거의 불안한 담을 뛰어넘죠. 사무엘 39장 보면 아버지 성령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그 나이 연한 서너 살 정도 아버지 이삭의 명을 나누시고 형님들이 전쟁하는 엘라골짜기에 옷가지와 음식을 가지고 갔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는 다 기가 죽었고 저쪽에 블레셋의 사람들은 기가 살았고 특별히 골리앗이라는 자수와 엘라골짜기를 저런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분노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이렇게 할렐루야 박사님 백성한테 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는 것은 그 어린 나이에 본인이 울음에 떠갈까 막대기를 가지고 조약돌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시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죠? 옛날에는 장군과 장군의 싸움이었습니다. 야, 내가 너를 오늘 치러 저 독수리의 반대를 하면 이게 흐드러졌습니다. 우리 다윗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등치 크다고 흐드러지냐? 칼좀 쓴다고 흐드러지냐? 내가 오늘 너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게. 한마디 끝냈습니다. 우리 그걸 뭐라 그러냐? 초전 박사다. 한마디 끝냈습니다. 다윗은 그 어린 나이 골리앗이라는 담을 뛰어넘은 이름으로 뛰어넘었습니다. 너무 무서운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다윗은 그는 천년의 사람입니다. 지금도 사람들 게임이 안 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다윗과 골리앗이었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것은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썼는데 바위 안 뺏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왕의 사랑을 받았던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자기의 딸 미가를 들었어 가정이고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런 얼마나 되었고 사울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장하는 것은 나누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